애터미 데일리 리더십. 역경은 혁신을 촉진한다. 지금까지 부딪혔던 문제나 패배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나의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 20세기 초에 가족을 따라 일리노이주로 이주했던 스웨덴 출신의 한 소년이 사진학과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기 위해 출판사에 책값 25센트를 보냈다. 그런데 소년이 받은 것은 엉뚱하게도 복화술 책이었다. 소년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사진 대신 복화술을 공부했다. 그가 바로 훗날 복화술의 대가가 된 에드거 버겐이다. 그는 찰리 맥카피라는 나무 인형을 이용한 복화술 공연으로 40년 이상 관객을 웃기고 울렸다. 혁신 능력은 창의력의 핵심이며 성공의 필수 요소다. 휴스턴 대학의 잭 매슨 박사는 이와 관련해 학생들 사이에서 실패학 개론, Failure 101으로 불렸던 강의를 개발했다. 매슨은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아무도 사지 않을 제품을 모형으로 만드는 과제를 주었다. 그의 목적은 학생들이 실패를 패배가 아닌 혁신으로 여기게 하려는 것이었고, 학생들은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었다. 매슨은 학생들이 총알을 재장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 쏠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 성공하고 싶다면 현재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 새롭게 시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늘도 어김없이 박사님의 코멘트가 도착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정독합시다. 청의 법칙. 실패나 고난 또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나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 스트레스가 너무 큰 경우에 우린 건강을 상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스트레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는 스트레스는 약도 될수 있고 독도 될수 있다는 게 밝혀졌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트레스는 나쁜 것으로만 인식해 왔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에 대한 초기 연구의 오류가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결과라고 한다. 특히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켈리 맥거니거 박사의 스트레스의 힘, The Upside of Stress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바뀌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허망하고 심플한 결론이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이런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다. 바로 아놀드 토인비 박사의 청어의 법칙이다.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문명사학자이다. 그는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도전, 챌린지와 응전, 리스폰스로 보았다. 외부 환경의 도전에 창조적 소수가 응전하여 그 도전을 이겨내면 그 문명은 발전하고 그렇지 못하면 그 문명은 끝내 소멸한다고 보았다. 이 논리를 팀이나 개인에게 적용하면 어찌 될까? 외부 환경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팀이나 개인은 발전하고, 응전에 실패한 팀이나 개인은 축소, 소멸할 것이다. 소멸하지 않으려면 모두 창조적 소수가 돼야 한다. 그런데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 도전과 응전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토인비 박사에게 그 개념을 쉽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토인비 박사가 즐겨 인용했던 이야기가 청어와 물메기 이야기다.
영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청어라고 한다. 그런데 청어는 멀리 북해에서 잡아오는데 성질이 급해서 금방 죽어버리는 바람에 산채로 런던으로 가져오기가 무척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살아있는 청어의 값이 냉동 청어의 두 배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떤 어부는 청어를 모두 산채로 가져오더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비법을 알아보았더니 청어를 잡아먹고 사는 물메기를 수조에 넣어 같이 가지고 왔더니 하나도 안 죽더라는 것이었다. 청어는 천적의 등장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로 오히려 활기차게 된 것이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스트레스는 몸을 활기 있게 하고 머리를 예민하게 하여 발전을 가져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을 청어의 법칙이라 한다. 도도새의 법칙. 영국 옥스퍼드 대학 수학 교수였던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이 있다. 이 책에 도도새라는 새가 나온다. 이 새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 동쪽에 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새로 현재는 멸종해버린 새다. 모리셔스 섬에는 도도새의 천적이 없고 초식성으로 먹이가 풍부했기 때문에 날개가 필요 없어 퇴화해버리고 나무 위가 아니라 땅 위에서 그냥 생활했다고 한다. 그런데 1507년 포르투갈인들이 이 섬에 들어가 신선한 고기를 먹기 위해 남획해버리고 이들과 같이 들어간 개, 고양이, 쥐, 원숭이 등이 마구 이 순진한 새를 물어 죽이고 알을 먹어 지움에 따라 이 섬이 발견된 지 180년 만에 도도새는 멸종해버렸다. 이와 같이 환경이 너무 좋아 도전할 필요도 없고 발전할 필요도 없어 안락하게 살다가 도전자가 나타났을 때 결국은 도태되어 버리는 현상을 도도새의 법칙이라 한다. 캐나다의 사슴과 이리. 캐나다 북부 초원 지역에 사슴과 이리가 공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슴의 천적인 이리 때문에 사슴의 개체수가 좀처럼 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자 캐나다 주정부에서 대대적인 이리 박멸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리들이 숨기 어려운 한겨울에 대대적인 사냥을 실시하여 이리들을 제거하였다. 당연히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 사슴의 번식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병약해지면서 집단적으로 폐사하였다. 이에 놀란 캐나다 주정부에선 이리 복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너무 편하고 여건이 좋으면 발전을 못하고 오히려 활기가 떨어진다. 스트레스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망하는 길이 되기도 한다. 역시 이것도 태도의 문제이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스트레스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유스트레스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스트레스의 반대가 유스트레스, 이유스트레스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스트레스라는 뜻이죠. 예를 들면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하지만 그 결혼식 절차나 디너 같은 거 준비하는 거 모든 거 이렇게 다 준비하면서 잘 맞춰서 하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죠. 그 스트레스이긴 하지만 그 목적과 또 결과가 너무 정말 좋은 거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좀 긴장되고 흥분되면서 받는 그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니까 어떤 면에서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유스트레스, 좋은 스트레스인 거죠. 그런 걸 볼 때 이성현 박사님께서 종종 말씀하신 attitude is everything. 우리의 태도, 자세가 정말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말씀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 그런 예가 많이 있잖아요. Glass, water가 glass에 이제 half full이냐 아니면 half empty냐 그 같은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달라지고 결국은 결과도 달라지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더 좋은 결과가 맺게 되는 그런 attitude로 같은 상황이라도 그렇게 내 생각과 태도를 바꿔서 나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유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서 결국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애터미를 하면서도 정말 잘 돼서 좋을 때도 많고 또는 이렇게 거절당해서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때그때마다 그거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태도로 받아들여서 특히 이제 그럴 때 좀 드라이빙 포스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거가 생각된다면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why 내가 애터미를 왜 하는지 애터미를 하는 이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그런 좀 어려운 타임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할 수도 있고 더 이게 내가 예를 들면 만 명의 만 번의 거절을 내가 거쳐야지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거절해 주셔서 땡큐 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테이크 하면은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더 잘 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내 파트너들과 스폰서하고도 더 재심 합력해서 같이 성장하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열매 맺는 하루 되세요.